아, 도망가는 거. 멋지구만. 원래 그 정도 성 크기 20명에서 외곽으로부터 안, 뭐야, 외곽부터 안으로 강하면서 하는데, 아, 몰라. 여기 4명이 충분해. 어. 우리 비경대는 불가능이란 없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석궁병! 오, 참호전. 창호하면 뭐 좋은 게 있나, 근데? 아, 명중이 올라가? 좋네! 참호가 또 체력이 또 따로 있어. 아, 그래요? 야, 참호가 좋네. 나중에 소총병 내면은 또 참호도 또 파겠지. 신난다. 거기서 트루탄도 써줬네. 어, 신난다. 근데 컨트롤하면서 움직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쏘아라 쏘아! 레벨 6 석궁병 되었다. 연막탄 참호를 판다. 파이어! 너무 멀어 미친. 참호가 너무 멀구만. 야, 그래도 우리밖에 없으니까 섬은 널찍해서 좋네. 자, 합류하실 분, 같이 하실 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어, 태초에 무료 게임이니까. 차장!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좋아. 노엘은, 어, 영웅은 언제나 환영도 아니고, 노엘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어, 그대가 아오지 탄강에서 돌을 캐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 어, 책임지고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참호! 책임지고 그 느낌 그대로 느끼게 해드리겠어. 캐시 안하면 살아나기 힘든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무현질 유저들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어, 심지어 성 하나 통째로 일궈서 우리끼리 살고 있어요. 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 해보니까 캐시가 필요 없어. 단지 어, 많은 시간과 그리고 근성이 필요할 뿐이야. 어, 비경대는 그딴 거 없어. 그냥 근성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쏴라! 쓸어버려라! 근성이면 불가능한 게 없다. 미친놈 4명이면은 현질로 하나 때려잡을 수 있어. 불가능한 게 뭔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아주 좋군. 예, 네, 저는 로마입니다. 어, 로마에서 비경대를 이끌고 있는, 어, 뭐냐, BM이라고 합니다. 후랑킥! 후까시! 스나이핑! 야들 뛰어댕기면 싸워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참호를 판다! 야, 스킬 잘 오른다. 스킬이 끝내주게 오르는구만. 아주 훌륭하군. 어, 팔 금방 달겠네. 그 다음에는 뭐 레벨 올려볼까? 어, 레벨 올리는 재미가 솔솔하구만. 포르타나님이 장난칠 기운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더욱더 극한 아우지로 보내겠구만. 포르타나님! 캣님! 캔 근데 저 지금 열심히 뭐냐 장난을 치고 있구만. 갔다 오면은 항구를 하나 더 지어버리든지 해야겠어. 항구를 하나 더 지어야 저 양반이 장난을 안 치겠구만. 파이어 일단은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저 양반. 그냥 병사로 키우자. 병사 1, 병사 2로 키우자고. 어, 그냥 재앙반을 병사 1, 병사 2로 키워야겠다. 어, 가나파이님은 갔다 오면은 이 성 같은 걸 혼자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어, 이 성 전체 혼자 만드시면 돼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가? 너무 쉽나? 한 두 개 만들까? 내가 너무 쉬운 임무를 주는 건가?
오케이, 더 괴롭히겠습니다. 가나파이님은 성 두 개 짓고, 그 다음에 캣님은 성 하나 짓는 걸로. 혼자 지어. 어, 기껏해야 한, 28시간밖에 안 걸릴 거야. 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짓다 보면 돼요. 어, 하다 보면은 언젠간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소이다. 어, 비엠의 명만 존재할 뿐. 좋았어, 신나게 쏴보자. 야, 이래서 하니까 멋있네. 촉촉? 촉촉? 이건 레벨 9때 열리는 건가? 참호 폭파. 아, 근처에서 또 데미지 먹는다고? 참호 터져먹는 스킬이네. 그럼 참호 레벨을 이빠에 올려놔야겠구만. 참호 레벨도 이제 슬슬 올라갈 것 같은데. 오! 생각보다 석궁병 괜찮다. 뭐 나중엔 어차피 연... 어, 활만 괜찮으면은 진짜 쉽고 댕기겠는데? 얘들도 최대한 방어를 입었어서. 어, 무기 서로 무기만 주는 거야. 한방 때리는, 한방 때리기. 아, 선방 때리기 이겨요? 선방 때리는 게 그래, 먼저 친 놈이 이기는 건데? 가끔 이제 카드 빨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데. 어, 그냥 패면 됩니까? 걔들한테 죽어주면 되고. 아, 걔들한테 그냥 죽어주면 돼? 간단하네. 너무 간단해가 지금 소름이다 아주 그냥. 들어와고 막 페이가 트레이닝 좋은데 와. 아, 그런 거는 한 번씩 죽어주면 되지 뭐. 뿅. 좋았어. 이제 절반 정도 올렸다. 오스티아가 왜 주인 없는 상태로 돌아갔지? 왜 독일은 없어요 근데? 어, 독일이 있으면은 10 티거 뽑아가, 어, 작살을 내버릴 건데. 어, 하이비엠에 띠빠이 외치면서 다 작살 내고 댕길 텐데. 와, 독일이 없냐고. 문제가 있네. 뿅! 뿅뿅! 뿅! 이건 안 먹어라! 또 참호 파기? 빰! 6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까이 붙어서, 야, 아니, 여기서 때려야겠다. 여기 좋네. 자리가 막 이빨 끝내주네. 수련용 호수아비. 야, 거의 다 올랐다. 괜찮구만. 너가다 하다 보면은 불가능한 게 없다고 느껴지지. 이게 얼마나 황야로운가. 10렙 개봉하면은 또 금방 오를 거야. 어, 스킬 하나 더 생기니까. 일단은 참호포 쓰고 뒤로 백더블링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또 백더블링 한번, 그 다음에 난사. 야, 성벽 열심히 짓고 있네. 여기 그거 되겠는데? 그 미네타우루스의 그 미궁 되겠는데? 보라지를 보니까. 레벨업이 얼마 남지 않았군. 레벨업! 오, 참호 폭파. 훌륭해. 응, 아주 훌륭해. 이 중간에 들어가서 쏘면은 어느 방향으로 굴러도 전혀 관계가 없지 않을까가 아니구나. 됐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백덤블링. 좋았어. 제자리에서 도는구만. 둘, 셋, 넷. 그 다음에 치고 다섯 번. 뭐지? 방금 포탑을, 포탑 한 미안해 클레인 돌아댕긴 것 같은데.
검은이 포탑을 포탑함 미안해 클랜 꼬셨어요? 우리 마을에 있네? 놀러 왔나 보죠. 놀러 와도 뭐 딱히 쓸만한 건 없는데 황이 좀 많아서 그렇지. 황이랑 알려 이름이 많아요. 한 느레상수나 뭐 좀 그런 쪽 가면은 이제 좀 우리가 쓸만해지겠구만. 석유도 있지 않나? 보라움도 있다고? 아 네 석유도 있어요. 예. 와 핵박사 핵발사를 준비하시오. 현대 가서 핵을 쏴버리겠어. 나중에 가면 정말 전략 유충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영의 핵기지 되는 거야. 거의 10 트리피코네. 비경대 요새네 그냥. 여기서 지금 노르망디를 찍어야 되나? 이제 10렙 아닌가? 와 아직 4렙이네. 쏜다! 또 쏜다! 전쟁까지 2시간 47분 수련을 게을리 하지 말게나. 절대로 수련을 게을리 해선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석기로 그냥 성이나 때리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투석기 끌고 와갖고 퉁퉁퉁퉁 거리면 안되겠나? 우리 배 타고 갈래요? 투석기 배에 실어가 배 타고 갈래? 그래 카르나크로 가자고. 카르나크 전쟁 치자고. 카르나크 저거. 그리고 우리 예비군이 좀 생기면은 여기 한 명 정도 경계 쓰라 그러고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세 명만 있어도 완벽하게 관리가 가능해. 세 방향으로 보고 있다가 오늘 생기면 다 뛰어가면 돼. 오면은 바로 귀환삼대. 그렇지. 그래 쭉 날라오면은 일싸움 되지. 바람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야 훈련용 머리에 호수아비 립바이 잡은 것 같다 진짜. 신나게 잡았네. 멋지구만. 펑. 와 드디어 600 남았다. 20분이면 한 개 뭐냐 한 개 만렙 찍네. 역시 훈련용 호수합이는 짱짱맨이야. 밤밤밤 바람밤밤. 근데 비행선은 몇 인승이에요? 어머님? 5인승? 10명 있어야 두 대 운영할 수 있네? 아니, 그렇게 운영 안 해도 돼. 한 사람당 하나 해도 돼? 운전수 하나에. 한 사람당 하나 안 되고. 운전수 하나, 유탄수 하나. 어때, 그것도 돌아갔는데. 어머씨. 폭탄 뭐 떨주고 댕기면 금방 하겠네. 내 운전을 잘해야 돼. 운전 그렇게 힘들어. 훌륭하구만. 근데 위에서 쏘기 때문에 아 대공포가 있네. 이게 사정 거리에서 이제 폭탄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번 비행기가 올라가는 스킬이 있어요. 예. 비슷하게 그거를 잘 이용해야 봐. 최대 안 맞을 때라. 해가 떨어뜨리고 도망가고. 떨어뜨리고. 거의 그런. 팔 거리가 돼서. 남 그냥 산 위로 올라가도 돼. 산이 올라가 된다고? 산에서 올라가면 대수. 아 맞다 다연장포 같은 건 어때요? 다연장. 안 써봐 모르나? 산업? 산업 시대 다연장포. 산업. 산업은 다 써봤는데. 그거는 탱크 빼고 자주포나 다연장포는. 그 운전수가 밖에 나와 있단 말이야. 예. 암살 당할 수 있어? 활현방사로 운전수를 죽이고 뺏어. 뭐야 그게? 그러면은 지금 뭐냐 포대 만들어놔도 함락당하면은 망할 수 있다는 거네. 화염방사가 개꿀이다. 근데 이게 탱크 빼고는 1인으로 알아서 할 수 있어서.